한의문이다. 한밤? 한밤. This is only star. It's long. 노래를 다 외우고 계세요. 왜 벗으셨습니까? 맨정신으로는 TV 출연을 정말 시켜주질 않아서. 이 공공장소에서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그 무협찬 연예인의 네. 리얼한 공항 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박성호 씨는 단순히 벗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항 패션에서 선글라스는 필수, 하이 블랙 컬러에 상의 상하색을 믹스매치해 시크남으로 변신! 섹시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그 위에 상의 탈의하셨잖아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의 탈의하시면. 아 정말요? 박성호 씨 많이 당황하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수할게요. 잠깐만, 내 세윤이한테 전화 드려볼게요. 아니 저기 강 강사가 좀 부드럽게 대해준다고 하던데. 다음 주에도 촬영 때문에 공항 가는데 아 우리 한 밤만 제가 저를 찍을 수 있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공항계 네. 떠오르는 새로운 샛별. 공항계 꿈나무. 아우, 7번 게이트에서 여러분 만나요. 좋아요. 자 오늘 새벽 인천공항. 박성호 씨는 과연 어떤 패션으로 등장했을까요? 오, 잠깐만요, 입었어요? 자, 시스룩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니도 이상! 야.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박성호 씨 멋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안녕. 귀국 패션도 기대할게요. 시즌 인스타. 안 가시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시면서. 자,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공효진 씨. 서인국 씨는 과연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걸까요? 누구와 함께 찍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진이 공포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죽음의 태양의 귀신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 또 묘미는 귀신들이죠. 방송 정말 무섭게 나가요. 거부하고 싶지만 자꾸 눈이 떠지는데. 로맨틱 호러 코믹 드라마답게 매회 등장하는 오싹한 귀신들의 활약은 죽음의 태양을 보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오. 아 무섭죠? 오. 네. 가장 리얼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CG가 아닌 귀신들이 직접 와이어를 타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연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귀신을 보는 가장 큰 재미는 귀신을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장술이죠. 죽은의 태양에서 귀신들을 만드시는 그 손의 주인공 감독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귀신계의 조물주십니다. 할머니 귀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속앓이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코 입을 없애서 처음에 분장 제가 디자인했었고 쓰레기통 귀신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무섭게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한번 감독님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은 오 기대돼요. 이거는 피부 상할 것 같은데? 절대 상하지 않아요. 썩어요. 썩는다고 네. 아, 소송. 과연 저를 지금... 어떤 귀신으로 탄생시켜 주실지 궁금한데요. 30분 후. 예, 지금 리포터 분은 입으로 먹고 사시잖아요. 입만 달랑 위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힘내세요. 리포터 귀신. 어머 징그러워. 이야. 자, 죽음의 태양에는 섬뜩한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귀신으로 등장하자마자 훈훈한 외모로 화제가 됐던 귀신이 있는데요. 이 꽃미남 배우는 어떤 귀신이었을까요?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정남을 열연한 도련님 귀신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유민기입니다. 이왕 귀신으로 할 거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가부키 화장처럼 약간 그렇게 했었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고 공효진 씨와 이제 함께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저는 완전 영광이었죠. 제가 또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키 큰 귀신 처음 봤다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뵙길 원하고요.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제 수많은 취재진과 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방송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드라마 부분 대상에는요 두 말할 것 없이 손현주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시상식 직전에 제가 바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어제 제40회 한국방송 대상이 열렸습니다. 이날 신보라, 신동엽 씨 등 방송 문화 발전에 공헌한 방송인들이 상을 받았는데요. 손현주 씨도 연기 대상에 기쁨을 드렸죠. 그런데 손현주 씨가 수상하기 직전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죠. 바로 한밤과의 데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시 반이에요. 네네. 3시에 어디 가시나요?